맞다! 내꺼! 맞았다! 오케이, 시에돈 반응! 물,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, 갑자기? 비가 너무 많이 와요, 여러분!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베스를 찾으려고 천에 왔습니다. 요 며칠 계속 날씨가 흐림, 구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죠? 여기 필드는 한 몇 개월 전에 와가지고 낚시를 해봤었는데 잉어가 막 떼를 지어서 다녔던 그 필드입니다. 분위기 일단 좋아요. 분위기가 왠지 넣으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긴 한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자, 이렇게 두 대를 준비했어요. 하나는 다운샷을 재배했고요. 하나는 웨이트 훅에 쉐드웜을 재배해놨어요. 오늘은 뭔가 모르게 다운샷이 땡기기 때문에 다운샷부터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다운샷! 두둥! 뭔가 필드가 느낌이 뭔가 세리하이 뭔가 좋아요. 세리하면 안 좋은 건가? 아니요, 좋게 세리해요. 짜게. 여러분 태풍도 그렇고 비가 최근에 많이 왔었잖아요. 그래서 큰 물이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좀 큰 녀석들이 새로 들어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이 지금 속이 잘 안 비는 상태고 자들도 제가 안 볼 테니까 아무래도 이럴 때는 경계심이 떨어져서 저는 이런 물 색깔을 좋아해요. 좀에 아주 좀에 흙탕물 들락말락 하는 요런. 아직 매미가 울어요. 날씨는 이제 거진 여름이 다 끝나간 느낌인데 열심히 드러나야겠어요. 또 내년에 들을 수 있으니까. 개소리도 들리고. 뭐요? 바닥에 돌이. 아, 나 돌이 이래 좋은데. 이래 돌이 좋은데. 그러니까. 이래 돌이 좋은데. 그러게. 이렇게 돌이 좋은데. 왜 만졌니? 네가 오늘 이 물에서 별로 어필을 못하니? 잉어인가? 우와, 대박이다. 이야, 인사한 거가. 여러분, 잉어킹 인사했어요, 여러분들한테. 짜식. 아, 저런 거 잡으면 손맛이 아주 좋겠죠. 자, 쉐드웜. 고고. 여기 몇 번 탐색해보고 나온 샷을 프리릭으로 바꿔야겠어. 자 여러분, 다운샷에서 프리릭으로 바꿨습니다. 비거리를 좀 더 내기 위해서 꽁돌목에도 조금 더 무거운 걸 바꿨어요. 8분 3온즈로 붙였습니다. 발 앞쪽에 있는 쉘로우에 반응이 없어서 저 반대쪽 건너편에 있는 쉘로우를 한번 갑니다. 패스. 여러분 지금 패스가 먹여 있다고 하는 걸 봤어요. 맞은편에 갑작으로 한번 왔습니다. 내 거예요, 내 거예요. 내 거! 꼬맹이! 꼬맹이한테 이런 굴욕을 당하다니. 뭐, 제가 일부러는 아니고 뭐, 그렇습니다. 웜을 바꿔야겠어요. 웜을 한 번 더 쓰려고 대가리 터진 걸 쓰다가 이렇게 돼버렸어. 에이씨. 얘네 교과서에 나오게 생겼는데 너무 예쁘다. 세움으로 다시 바꿔서 여러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의 미스테이크는 잊어주세요. 어차피 뭐 여보세요 사이즈라 갖고 뭐 저는 그냥 이왕한 거 잡고 싶어가지고. 자 여러분, 이번에는 프리리그의 스트레이트 웜으로 한번 사용해 볼라고 합니다. 오자마자 세리하다 기뻐가지고 아 진짜 세리한 상황이 생겨버렸네. 지금 세리하게 지금 고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러지 마라. 이번에는 스피너베이트
갑니다. 빈너 웨이트 치우고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야! 야! 여러분, 포인트를 바꿨습니다. 앞에 보호 보이시죠? 여기에 서갖고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 저게 백로가 딱 있어갖고 조심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안녕. 짠! 여러분, 포인트를 옮겼습니다. 아까 거에서 진짜 너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이 짝으로 이동을 해봤어요. 여기는 보호 위에서 낚시를 해야 되는데 사뿐사뿐 조심조심히 밟아가지고 조금 멀리 가야 돼요. 포인트까지. 자, 여러분, 여기서는 요 스틱 베이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보호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물이 죽는 부분, 그 부분으로 캐스팅을 해서 녀석들 한번 찾아볼게요. 곧 비가 올 것 같아요, 날씨가. 갖다 때려줬어요. 이까에 걸어 들어온 보람이 있습니다, 여러분. 계속해서 스틱베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. 어디 자꾸 북소리가 나는데? 뭐, 제가 일부러, 뭐, 일부러는 아니고, 뭐. 여러분, 비가 너무 갑자기 너무 많이 와서 일단은 쉐드암으로 조금 더 해보고 나가면서 쳐야 될 것 같아요. 맞다! 됐다! 맞았다! 오케이, 쉐드암 반응! 물,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 갑자기? 비가 너무 많이 와요, 여러분! 여러분,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단 나갈게요. 자, 여러분,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니, 쉐드움으로 바꾸자마자 입질이 있었는데 여기는 비가 많이 오면 갑자기 물이 확 불어날 수 있어서 위험해가지고 빨리 보를 나왔습니다. 갑자기 뭔 일 비가 많이 온대요. 흐림흐림이었는데. 죄송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, 여러분.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얼른 씻으러 가야겠어요. 퇴근! First time I met you, baby. Like a night sky in July. Cause you never leave.